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물선 아치입니다. 포물선 아치고요. 예, 지금 폭이 10m고 이 H입니다. 자, XY축 있고 이 C점에 20도에 들어왔을 때 VA가 생겼고 수평형 HA, HB, VB가 생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시그마 반력부터 구했습니다.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일대 HA는 HB가 되고요. 또한 시그마 FY는 0, 위로 올라가는 건 플러스는 VA 플러스 VB는 20이 됩니다. 이 두실 가지고 자, 시그마 이 부분을 기준을 잡고 돌리겠습니다. 시그마 MB는 0, 따라서 VA 20 마이너스 27은 0, 따라서 VA는 7 TF고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식을 넣어버리면 VB는 당연히 13TF 윗방향이 되겠죠. 자, 자유물체도입니다. 두 번째 자유물체도는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겠죠. 높이는 8m, 여기는 10m. 자, HA가 나왔고 VA가 나왔고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VA가 되겠죠. 여기도 HA가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MG, 자, 여기 지점에서 시그마 MG는 0, 7 곱하기 10 마이너스 HA 8은 0, 따라서 HA는 8.75 TF,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위에 똑같죠? 따라서 HP는 8.75 TF, 왼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다 구해졌죠? 네, 맞습니다. VA가 7TF, VB가 13TF, HA가 8.75TF, HB가 8.75TF.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물선의 일반식을 구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잘안 보이죠? 물선의 일반식은 첫째, y는 ax 제곱인데, 자, 두 번째, 절점 좌표입니다. 자, b, x는 10, y는 마이너스 8. 따라서 마이너스 8은 a 곱하기 10 제곱.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5분의 2.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삽입을 하면 Y는 마이너스 25분의 2X제곱이며 자, C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0.7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C점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 X는 3일 때 Y-X가 3일 때는 마이너스 25분의 4X의 X 이퀄 3은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세 번째 부재력. 부재력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번 축 방향력은 자 그림부터 그릴게요. 자, 이 부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가 C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B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각도는 이게 세타. 즉, 이게 세타가 됩니다. 이게 기울기고, 여기서 0.72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28m. 그리고 여기는 3m, 7m, 총 높이는 8m. 자, 여기서 이게 생기겠죠. VB가 생기고, HB가 생기면, 자, 이거를 나눌 수 있겠죠. 얘가 세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은 VB 코사인 세타, VB 사인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B 사인 세타. 자, 세타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세타. 25분의 12는 계산하면 27.7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축방향력부터 하겠습니다. NC는 마이너스 HB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VB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75 곱하기 27.73분의 25 마이너스 13 곱하기 27.73분의 12는 마이너스 13.51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압축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힘 모멘트입니다. 힘 모멘트. 자, C점의 힘 모멘트. MC는 마이너스 VB 곱하기 7 더하기 HB 곱하기 27.28은 마이너스 13 곱하기 7 더하기 8.75 7.28은 27.3 kF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포물선 아치입니다. 포물선 아치에서 이 C점에서의 축방이니까 힘 모멘트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 이 자주물질에서 이 반력이 다 나오면 포물선 일반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기울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부재력을 통해서 축방향력과 힘 모멘트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30일 하루 남았습니다.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